오케이, 포커스 A리 CJ일치 문제풀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동희 준비됐어? 예. 오케이, 자 CJ일치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문제 풀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캐피터 세 가지 뜻 뭐가 있던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수도, 자본, 대문자 또 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던가요? 사형. 캐피터 캡. 캡이 원래 대가리란 뜻이 있기 때문에 대가리를 제거하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형의 뭐 캐피털 센텐스 이러면 센텐스가 문장이란 뜻도 있지만 선고란 뜻도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란 뜻도 됩니다. 여기서는 The Capital of England이니까 무슨 뜻? 수도란 뜻이, 영국의 수도란 뜻이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Harry says that he bought a new computer tomorrow.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무슨 시제에 뭐 한다? 해리가 현재 말한단 말이죠. That he will buy a new computer tomorrow. 내일 새 컴퓨터 구입할 거라고 말한다. 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뭐하고 뭐? 오케이, 그래서 저 전체 시제는 뭔데? 현재 시제일 때 여기에 이게 주절의 시제랍니다. 주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일 때 종속절의 시제는 모든 시제 뭐 빼고 모든 시제 과거 완료를 제외한 모든 시제가 가능하고 내일 할 일이니까 여기에는 무슨 시제 쓰면 되겠다? 미래 시제. 미래 시제 써서 He will buy a new computer tomorrow 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Robin was sure that his team bought the game.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언제 뭐 했다? 확신했단 말이죠. 로빈은 과거에 확신했다. 그러면 that his team 답은 that his team would win the game. 그래서 그의 팀이 뭐 할 거라고? 게임에서 이길 거라고. 그렇죠. 로빈은 과거에 확신했습니다. 그의 팀이 게임에 승리할 거라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눈여겨볼 부분은 뭐? Was sure와 would win.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뭔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종속절의 시제는 뭐 또는 뭐? 과거 또는 과거 완료. 그렇죠. 과거 또는 과거 완료죠. 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would win을 보고 뭐에 뭐라 그러냐면 과거의 미래라고 합니다. 과거의 미래. 그래서 과거의 어떤 순간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래서 will win이 안 되는 이유는 미래 현재의 미래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과거의 미래인 would win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 would의 다양한 뜻. 여러분 would의 다양한 뜻을 여기까지 배웠죠. 그래서 첫 번째 뭐의 무슨형? 미래 과거형. 미래 과거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조동사 파트 할 때 배웠는데 얘가 무슨 뜻도 있더라. 이런 거 배웠나요?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우드도 있다 했죠.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used to 였죠. used to. 근데 무조건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고 할 때 우드도 쓸 수 있고 used to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조심해야 될 게 뭐였더라? 그렇죠. 동작 동사인지 상태 동사인지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진행형으로 표현이 가능한 동사인지 진행형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동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would 뒤에는 둘 다 됩니까? 한 가지만 됩니까? 하나지만. 뭐요? would 뒤에는 뭐? 동작 동사. 그렇죠. would 뒤에는 동작 동사를 사용해서 과거에 어떤 동작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 동작을 안 한다였고요. used 뒤에는 무슨 동사와 무슨 동사? 그렇죠. 동작동사와 상태동사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없다 라는 표현이 뭐였더라? There used to
There used to be였죠.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 자리에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네 이런 거 할 때 There used to be a lake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There used to be a lake here. 지금은 호수가 없어지고 다른 것이 되는 자리에 가갖고 어 옛날에 여기 호수였는데 어디 갔지? 라는 표현 There used to be a lake 이렇게 한다고 어디서 배웠죠? 그 외에도 우드는 Would you help me? 이런 것도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청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해달라고 할 때 쓰는 해주세요 4종 세트 할 때 우드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드는 미래 과거형도 아니고 뭐뭐 하고 했는데 지금 안 한다도 아니고요.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뭐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외에도 뭐 고집 어떤 고집을 표현한다든지 뭐 안 도와주려고 해 뭐 이런 거 할 때 뭐 안 하려고 해 He wouldn't do that 이런 거 고집 같은 것도 우드로 표현할 수 있다고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And knows that Edison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누가 다 누가 언제 뭐 한다? 그렇죠. 애는 현재 안다는 얘기죠. 뭐 에디슨이 그러면 that부터 정답 골라서 읽어볼까요? That Edison invented the light bulb.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모든 시제가 다 가능한데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 Edison invented the light bulb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했더라? 역사적 사실 historical fact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에디슨이 라이트 벌브를 인벤티드 했던 건 뭡니까? 히스토리컬 팩트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은 항상 무슨 시제로 표현한다? 항상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뭐 여기에 뭐 new 알고 있었다 이런 거든지 뭐든지 간에 다 여기에는 이렇게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teacher taught us that London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요. 저 일단 누가 다 My teacher이 taught us 했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러니까 나의 선생님이 과거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주제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 과거니까 종속절의 시제는 뭐 또는 뭐?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돼야 되니까 답은 was겠죠 하면 아니요. 틀리죠. 됐습니까? 왜 안 되느냐? 왜 is가 돼야 되느냐? That London is the capital of England.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일반적인 사실. 그렇죠. fact라 그러죠. fact. 네. 됐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fact는 항상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렇죠. 항상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거 가지고 문제를 내놨죠. That London is the.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건 과거지만 런던이 캐피털 오브 잉글랜드는 현재 팩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현재 시제를 써야 되고 이런 걸 보고 뭐라고도 한다? 시제 일치의 예외라고 합니다. 3번과 4번을 시제 일치의 예외라고 합니다. 시의 예외 됐습니까?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항상 과거 시제 그 다음에 현재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항상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계속해서 시제일치의 예외라고 불리는 문법에는 뭐도 있느냐 하면은 뭐 참고로 여기에 지금 없는데 뭐 CF에서 원래 있죠. 시제일치의 예외 문법 해놓고 선생님이 뭘 쓸 거냐 하면은 두 개를 쓰겠죠. if하고 when을 쓰겠죠. 그래서 if it will snow tomorrow, we will play together. 이런 거 할까요? 오케이. 선생님 지금 틀린 문장 쓴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싶어? 내일 눈이 내린다면 우리는 함께 놀 거다. 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그렇죠. 현재 시제로 대신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문법은 조건의 무슨 절에 조건의 부사절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건데 이거를 시제 일치의 외외 문법이라고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은 When he will come here we will throw a party 이런 거 할까요? 무슨 얘기 하고 싶다? 그가 여기에 올 때 우리는 뭐 할 것이다? 파티를 열 것인다. 근데 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When he comes here, we will throw a party.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은 위에는 조건절에서 만약라면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였고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였고요. 이번에는 무슨 절에서 그렇죠. 시간의 부사절에서 또 마찬가지 무슨 시제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런 것들도 다 시제일치의 예외라는 파트에서 뭐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현재 사실을 얘기할 때 항상 주절의 시제랑 관계없이 현재 시제라 해야 돼. 역사적 사실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현재 시제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항상 과거 시제 해야 돼. 그 다음에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말고 현재가 대신해야 돼.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 그러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거 말고도 after라든지 before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접속사 할 때 했었습니다. 그런 거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고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의 시제를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가 언제 뭐 한다? 언제 생각한다. 무엇을 Sally is at home. Sally가 언제 어디에 있다고? 현재 집에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현재 시제니까 종속절의 시제는 모든 시제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Sally가 현재 집에 있다고 현재 생각한다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미나가 뭐 했다? 생각했다. 그래, 무슨 시제 생각했다? 과거 생각했다. 그러면 that? That Sally was at home. 그렇죠. Sally was at home.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죠. Sally가 과거에 집에 있었다고 과거에 생각했다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규현아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러니? 그렇죠. 가주어라고 하죠. 그러면 진주어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that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얘를 우리말 해석할 때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하겠죠.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무슨 시제 이상하다? 현재 시제 이상하다. 주절의 시제가 뭐? 현재죠. 그럼 종속절의 시제는 모든 시제가 가능한데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무슨 시제 뭐 하지 않는 거?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한 거죠. 어떤 그 남자가 나에게 현재 in say hello 하지 않는 것은 that he doesn't say hello to me 하는 것은 현재 이상하다. 현재 인사하지 않는 것이 현재 이상하다인데요. 이게 시간이 흘러서 언제 이상했다? 그러면 정답 it부터 시작해서 it was strange that he didn't say hello to me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언제 say hello 하지 않았던 것이 과거에 say hello to me 하지 않았던 것이 언제 이상했다? 과거에 이상했다.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는 뭐 또는 뭐 과거 또는 과거 완료인데 여기에 둘이 똑같았죠. 위에 문장에서.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과거면 과거로 맞죠. 현재 현재였으니까 과거 과거로 해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리 didn't know. 유리가 무슨 시제 몰랐다? 시제 몰랐다. That Shakespeare died in 1616.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언제 죽었다는 거? 116년에 죽었다는 사실을 과거에 몰랐다. 그러면 여기에 언제 몰랐다고? 과거에 몰랐다고. 언제 죽었다니까? 과거에 죽었다니까. 이게 똑같으니까 여기에 현재면 여기에도 무슨 시제 돼야 되겠다? 현재 시제 돼야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 셰익스피어가 1616년에 죽었던 건 뭐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 Historical fact죠. 그렇죠?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that Shakespeare died in 1616이라고 그대로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일치의 예외.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몰랐어도 여기에 시제는 과거고 여기는 과거고요. 여기에 현재 과거 사실을 몰랐어도 현재고 그대로 똑같이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 3번은 시제일치의 예외 중에 하나였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C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누나는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언제 배웠다? 그렇죠. 과거에 배웠죠.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뜬다 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써놓고 뭐라고 쓸래? 그렇죠. fact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fact는 현재 fact는 항상 무슨 시제? 그래서 지금 주절의 시제가 도나 런드니까 공식적으로는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이 that이겠죠. 여기는 that.
겁 만드는 대시고 생략 가능한데요. 여기는 원래는 무슨 시제나 무슨 시제를 해야 되는데 과거나 과거 완료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쓴다? That the sun rises in the e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팩트를 얘기했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원래 과거나 과거 완료인데 그거의 예외죠. 시제일치의 예외. 팩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입니다. 현재 태양은 동쪽에서 뜨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똑칼질하기. 누구는 누가 뭐 한다라는 것을 그가 매주 일요일에 학교에 간다라는 것을 뭐 했다? 무슨 시제 말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라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팩트라 그러죠. 팩트. 누군가의 습관이죠. 습관. 그러니까 그가 말했다는 뭐지만 he said지만 여기에 주절의 시제가 뭐라서 과거라서 대절 이하죠. 여긴 대절이겠죠. 생략 가능한 것 만드는데 목적으로 사용됐으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여기는 뭐 또는 뭐라 해야 되는데 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얘가 팩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뭐의 예외다? 시제일치의 예외. 그래서 he said that he church every Sunday. 됐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계속해서 1번 2번 시제일치의 예외입니다. 팩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사용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누가 뭐 했다라는 것을 한번 저기 있었다라는 것을 뭐 했다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쭉 갑니다. 테드가 파리에 가본 적이 있었다. 그러면 말했다 주절의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러면 she 하고 뭐 써서 she said 또 that이죠. 생략할 수 있는 she said that. 그 다음에 Ted 그렇죠. had been to Paris겠죠. 어디에 가본 적 있다. 이거 지금 위에는 아 원래는 아 요런 거 여기에 시제가 뭐라서 과거 시제. 과거 시제라서 여기는 뭐 또는 뭐 과거 또는 과거 완료죠. 근데 지금 이거 과거 완료의 무슨 적용법이고 과거 완료도 현재 완료처럼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있는데 이거 뭐겠어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경험이죠. 테드의 경험인데 말하던 시점 이후의 경험이야 말하던 시점 이전의 경험이야. 그렇죠. 말하던 시점이 무슨 시제니까 과거니까 말하던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에 기준인 현재가 있고요. 시가 말했던 게 여기에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러면 테드가 가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은 언제보다 더 과거? 말했던 시점보다 더 과거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을 무슨 시제로 해야 된다? 과거 완료의 무슨 적용법? 아이고야. 경험 적용법으로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She said that. 그래서 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규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테드가 가본 적 있는 것은 과거 말했던 시점보다 더 과거의 경험이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고 과거 완료의 경험 적용법으로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좀 새롭죠.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아직 무슨 시제는 안 배웠기 때문에 과거 완료는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과거 완료 별로 설명할 건 별로 없습니다. 현재 완료를 다 이해하고 있으면 과거 완료는 그거의 과거형 버전이라고 생각. 과거보다 더 과거까지 경험이나 과거보다 더 과거에 무슨 행동을 완료했다거나 과거보다 더 과거까지 과거보다 더 과거부터 과거까지 계속 뭘 했다던가 이런 표현 할 때 쓰는 게 head plus pp 과거 완료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나는 무엇을 오케이. 뭐 했다? 들었다. 오케이. 그러면 빌이 새 직업을 구했다라는 소식이란 말은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 뭔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다? 아이가 홀드했다. 아이가 홀드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소식이란 말은 안 넣으면 되겠어요. 구했다라는 것을 들었다 이겁니다. 구했다라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I heard that. 그 다음 뭐? Bill got a new job. New got a new job. 해도 되고
had got 또는 gotten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시제가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여기에 종속조의 시제는 뭐 또는 뭐? 과거 또는 과거 완료. 그렇죠. 과거 또는 과거 완료로 하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답과 가까울까요? 그렇죠. had got이 답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들었던 시점보다 더 이전에 빌이 뭐 했을 테니까? 그렇죠. 직업을 구했을 테니까. 직장을 구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had got이나 had gotten이 정답입니다. I heard that Bill had gotten a new job. Had got a new job.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들었던 것보다 더 과거에 빌이 했던 걸 얘기해야 되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방법은 had 플러스 pp, get, got, got 또는 get, got, gotten이죠. 됐습니까? 잠깐만요. 초딩이 또 뭐 들어오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나는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발한 것을 알고 있대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이죠. 뭐 한다? 안다. 그럼 무슨 시제? 현재 시제니까 나는 현재 안다. I know. I know. 생략할 수 있는 됐고 더 broke out in 1950 하면 되겠죠. 또 Korean War가 뭐 했다? broke out 했다. 언제? in 1950. 그래서 여기에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여기는 모든 시제가 가능한데 여기는 왜 과거 시제를 썼다? historical fact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기에 시제와 관계없이 과거 시제를 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포커스 84네요. 간접 의문문 첫 번째. 자,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뭔 설명을 했었냐? 그래서 너는 아니 Do you know? 더하기 누가 그 창문 깼니? Who broke the window? Who broke the window? 두 개를 합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그녀는 어디에 사니? Where does she live? 계속해서 여기에 뒷부분에 뭐? 무슨 문? 의문문이죠. 의문문.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여기에 올까? 그는 여기에 올까? 미래 시제에 그는 여기에 올까? Will he come here? 이런 것들 합치는 거였죠? 네. 됐습니까? Do you know랑 합칠 수도 있고 막 Can you tell me? 이런 거랑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 wonder 이런 거랑도 합칠 수 있습니다. I wonder랑 합치는 경우도 있고요. Do you know? 뭐 나는 궁금하다라는 말이라든지 너는 아니 라는 말하고 이런 거하고 합치겠다. 지금 이제 특징이 있는 세 가지를 다 불러왔죠. 그렇죠? 첫 번째 이 의문문의 특징은 주어가 의문사라서 합쳐질 때 어순이 바뀌지 않는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반적인 거죠. 뭐가 있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는 뭐가 있는 의문문이고 얘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고 얘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I wonder랑 합친다 치면 I wonder랑 이 세 문장을 합치면 문장의 끝에는 당연히 물음표야 마침표야 마침표가 됐겠죠. 왜냐하면 주절에 따라간다 했죠. 얘들은 무슨 절이 될 예정이다. 종속절이 될 것이다. 종속절에 따라서 문장 부호를 쓰진 않습니다. 주절에 따라서 쓰는 거고요. 주절이 뭐냐라고 혹시 누가 물으신다면 주절이 뭐냐고 혹시 누가 물으신다면
구절이 누가 이거 두 개를 이거하고 do you know 하고 합친 문장들 해석을 다 쓰겠습니다. do you know 하고 who broke the window를 합쳤다. where does she live를 합친다. will he come here를 합친다. 그러면 do you know 하고 who broke the window를 합치면 너는 누가 그 창문을 깼는지 아니. 아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Do you know 하고 where does she live를 합치면 어느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아니. 그 다음에 do you know will he come here를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래서 주절은 결국 뭐 그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뜻이 유지되지 않고 있죠. Who broke the window는 누가 창문을 깼니 였는데 합쳐지니까 누가 깼는지라는 것. 나만 길어봤자 그거 아니. 마찬가지 그녀가 어디에 사니 였는데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사니 아니 이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뜻이 바뀌는 걸 보고 종속절이라고 한다 했어요. I wonder랑 합치면 얘가 어떻게 다 바뀌겠다? 나는 이렇게 다 바뀌겠죠?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나는 궁금하다. 그가 여기에 올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주절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종속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뜻이 유지되는 거 그런 걸 보고 주절이라고 했고요. 뜻이 바뀌는 거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I wonder를 기준으로 다 합치면 합친 것들 쭉 하면 첫 I wonder랑 who broke the window로 합치면 I wonder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그래서 종속절의 시제는 모든 시제가 가능한데 과거에 누가 깼는지 현재 궁금하다고 얘기한 거니까 시제 일치랑도 잘 맞아 들어가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 C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궁금하다는 어떻게 된다? I wonder where she lives. 그렇죠? 그리고 또 물음표 하면 안 되겠죠. I wonder를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does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게 일반적인 거였고 그 다음에 나는 그가 여기에 올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는 I wonder if he will come here. 뒤에 더 쓸 수 있는데 뭘 더 쓸 수 있다 그랬다? Or not. 그리고 if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ether도 쓸 수 있다 그랬죠. 제발 whether를 이렇게 쓰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How is the weather 할 때 weather 쓰지 마시고요. 이거라 했어요.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의 weather라 했었습니다. 자, 얘가 if로 돼 있을 때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조건절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거 얘기할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누누이 당부했냐. if 뒤에 will이 못 온다고 난 가르쳐 준 적이 없다 그랬어. 얘는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시제 쓸 수 있다? 현재 시제 쓸 수 있다 그랬어. 아니, 미래 시제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들 배웠고요. 얘들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는지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문장을 합치라 했죠? 그러면 I have no idea. 나는 뭐 한다? 나는 생각이 없다. 나는 모른다란 얘기죠. 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I don't know. I don't know 하고 같은 뜻이죠, 이거. I have no idea나 I don't know 하고 똑같죠. 난 모른다. 그 what's his name? What's his name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니 말이죠. 나는 모른다. 그의 이름 무엇이니 합치면 나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가 되겠죠. 네.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됐다? I have no idea what. 지금 이거를 간단 버전으로 하면 뭐예요? What is it인 거죠, 이거? 네. 그렇죠. 그거 뭐니? What is it? 그럼 what is it이 직접 의문문인데 what is it이 직접 의문문 되면 뭐 될 거고 what it is가 될 거고 이 자리에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what his name is. 그러면 I don't know what his name is. What is it? What it is가 되고요. I have no idea는 당연히 마침표를 찍어 줘야 되겠죠. 나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다. 됐습니까? What is it? What is it을 뭐 만들어 보면 된다. What it is로 만들어 주면 그게 간접 의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금 했던 것 중에서 바로 이거죠, 이거. 됐습니까? Where does she live가 Where she lives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계속해서 Can you tell me? 너는 뭐 해줄 수 있겠니? 말해줄 수 있겠니? Whose bag is it? 그것은? 그것은 누구의 가방이니? 누구의 가방이니? 가방인지가 아니죠. 가방이니? 직접 묻는 느낌이죠?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것은 누구의 가방이니? 이걸 합치면 그것은 누구의 가방이니가 뭐 어떤 뜻으로 바뀐다? 그것이 누구의 가방인지라는 것으로 바뀌죠.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된다? Can you tell me whose bag it is? 그렇죠. Can you tell me whose bag? 그 다음에 is it을 it is 하면 묻지 않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묻지 않는 느낌이 되었다고 해서 여기 마침표 찍으면 안 되죠. 주절이 뭐가 보입니까? Can you tell me가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 물음표를 해줘야 되겠죠. 물음표 이쪽 끝에 Can you tell me whose bag it is? 너는 그것이 누구의 가방인지라는 것을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onder 나는 뭐한다? 궁금한다. Is he a middle school student? 그는 뭐니? 그는 중딩이니?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가 중딩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로 만들어주면 될 테니까 I wonder if he is a middle school student or not. 그렇죠. 여기다가 자꾸 or not을 붙이는 습관은 무슨 습관이냐? 얘가 뭐가 아니라 이란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다? 라는 뜻을 안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무슨 시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will이라는 미래 시제도 지금은 현재 시제지만 쓸 필요가 있을 때 뭐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 미래에 올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 I wonder if he will come이 얼마든지 된다라는 거. if가 만약라면이 아니라는 거. 경우에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보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들을 보고 전부 다 무슨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의 역할을 한다?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밑에 친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in such a bad mood는 일단 무슨 뜻이고 그렇죠.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이라는 형용사적인 의미죠.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러니까 그럼 얘를 베리를 써서 똑같은 표현 똑같진 하지만 비슷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In a very bad mood죠. In a very bad mood. 매우 기분이 좋지 않은. 이거 왜 시계 봤습니까? 그렇죠. so를 써서 이 표현 할 수 in a so bad mood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so는 뭐가 없을 때만 형용사 수식한다. 명사가 없을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so를 쓸 수 없다 그랬어. in a so bad mood 이런 건 없다 했습니다. in a very bad mood, in such a bad mood.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so랑 very랑 such를 비교하는 이유가 전부 다 의미는 비슷하다. 무슨 시로 써? 어찌 시로 써? So cold, very cold, such a cold day. 됐습니까? 춥다고 얘기한 거죠. It is so cold. It is very cold. It is a very cold day. It is such a cold day. 전부 다 매우 추운 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표현이냐에 따라서 베리는 제일 착하다 했죠. 베리는 어떤 경우에도 쓸 수 있다 했고 소는 명사가 없을 때만 난 쓸 거야. 서치는 명사가 있을 때만 쓸 거야 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완성되면 Could you tell me?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뜻은 그녀가 왜 그렇게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지 그녀가 왜 그렇게도 기분이 좋지 않은지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라는 표현이겠죠? 네. 그래서 완성되면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겠다? Could you tell me why she is in such a bad mood? 그렇죠. Is she 하면 안 되겠죠. Is she 하면 직접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Why she is in such a bad mood? Why she is in such a 그녀가 왜 그렇게도 분위기가 안 좋지 않은지라는 것
것을 말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라고요? 명사절이고 종속절이다 라는 거 why she is such in such a bad mood 인지라는 것을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계속해서 do you know what time does the bank open? do you know 너는 뭐하니? 너는 아니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완성되면 그 은행이 몇 시에 여는지라 는 것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되겠다? Do you know? What time the bank opens? 그렇죠. does가 open 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open에다가 s 붙여줘야 되겠죠. 네. Do you know what time the bank opens? 됐습니까? 네. 은행이 몇 시에 여는지라는 것을 너는 아니 라는 뜻이고요. 직접 물으면 what time does the bank open 이겠지만 좀 더 공손한 표현이라 합니다. 간접 의문문을 왜 쓴다? 공손한 표현하기 위해서. Do you know what time the bank opens? 몇 시에 여는지 아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onder. 난 뭐한다? 궁금하다. 그러면 난 궁금한데 뭐가 궁금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가 영어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여기 끝에는 뭐 or not이고요. 그가 할 수 있는지 영어 그가 speak 할 수 있는지 아닌지라는 표현 어떻게 되겠다. I wonder if he can speak English. She or not. 그래서 여러분들이 if가 인지 아닌지란 뜻일 때 or not을 자꾸 붙이는 습관을 들이면 if가 만약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인지 아닌지로 쓰였는지 좀 더 구분하기가 쉽고요. 그때 will을 쓸 수 있는지 현재가 대신해야 되는지 구분할 때도 쓸모가 있으니까 선생님 자꾸 or not을 붙이고 있습니다. I wonder if he can speak English or not. 그러면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뭐랑 뭐랑 합친 거다? I wonder 더하기 can he speak English? 됐습니까? Can he speak English는 아까 살펴봤었던 뭐가 없는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이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란 뜻에 if를 써도 되고 뭘 써도 된다 그랬어요. whether도 써도 된다 했죠. I wonder whether he can speak English or not. 됐습니까? W-H-E-T-H-E-R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d like to know. I'd like to know. I'd like. 뭐로 바꿔 써도 된다 했더라? I want to know. 그렇죠. would like의 줄임말이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알고 싶다, 원한다라는 뜻이죠. 난 알고 싶어. 그러면 나는 알고 싶은데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이겠어? 나는 알고 싶다. 뭐가 알고 싶다? 그들이 어느 경로를 선택했는지. 됐습니까? 그들이 어느 경로를, 어떤 경로를, 무슨 경로를 툭했는지, 택했는지, 선택했는지. 뭐 걔들이 어디로 올지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많이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들이 어느 경로를 선택했을지, 이쪽 A라는 경로를 선택했을지, B라는 경로를 선택했을지. 내비게이션에서 여기서부터 뭐 대구에 어디 간다 그러면 뭐 추천 경로 뭐 그 다음에 뭐 무료 도로 우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어느 경로를 택했을지 궁금해 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으면 뭐다? I'd like to know I'd like to know what route they took이죠. 아, 이게 좀 어려웠던 모양이군요. I'd like to know what route they took. 됐습니까? 네. 자, 이 부분을 따로 분리합니다. 지금은 간접 의문문인데 직접 의문 바꾸어서 그들이 어느 경로를 선택했었니? 라고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됐다? What route did they take? 그렇죠. What route did they take?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 route는 이렇게 뭐를 이루고 있고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뭐 이거 뭐 I'd like to know 이런 거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요?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알고 지금 일단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나는 알고 싶다 I'd like to know 그 다음에 그녀가 무슨 꽃 좋아하니? 라고 직접 물으면 무엇을? What flower를 그녀가 좋아하니? Does she like?
이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물음표 해야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What flower는 덩어리를 지어서 그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does를 어디다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렇죠. like 속에 집어넣으면 얘랑 둘이 합쳐지면 그렇죠. 이렇게 합쳐서 likes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I like to know what flower she likes 해서 what flower가 덩어리로서 어디 있어야 된다? 제일 앞에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뒤에 보내놨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what root가 한꺼번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 쓴 사람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what they took root를 썼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안, 선생님이 간접 의문할 때 무슨 얘기 한 적이냐? 의문사가 뭐 이룰 때고 뭐를 이루고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때는 한 덩어리 취급해야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완만 앞으로 가서는 안 돼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알겠냐 신동이? 네. 너 맞아서 틀렸어. 제가 틀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경로 어느 길 이런 뜻으로서 덩어리에 무슨 꽃 뭐 무슨 책처럼 뭐 나는 네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궁금해. I'd like to know what book you read.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야지 얘가 덩어리 이루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기 쉬울 거고요. 얘는 덩어리 조심.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기. 누구는? 저는. 무엇을?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언제 좋아하는지 아닌지 언제 좋아하는지 그렇죠 아니. 현재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언제 아니 현재 아니 됐습니까? 그래 주절의 시제 현재 종속절의 시제 현재죠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know likes Italian food or not 그렇죠 좋은 습관이네요 if Tom likes 됐습니까? 그러면 do you know if Tom likes Italian food or not 할 때 i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if고 weather로 바꿔 쓸 수 있는 if고 됐습니까? 여기에 미래 시제 올 일이 있다면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if 뒤에 그래서 if 뒤에 will이 안 된다고 아니라 했어요. 그렇게 익히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 라면에 will 못 넣는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 do you know if Tom likes Italian food or not은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다? 더하기 Does Tom like Italian food? 를 합친 겁니다. 됐습니까? Tom은 이탈리아 음식 좋아하니 그래서 Does Tom like Italian food는 의문사가 없었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 라는 if나 whether를 써줘야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무엇을 보냈는지라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누구한테 나에게 뭐 해주세요? 말해주 A에게 B를 말해주다 할 때 말해주다는 Tell AB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lease tell me네요. Please tell me 나한테 말해달라 했고요. 누가 자 무슨 시제 나한테 말해주세요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누가 그녀에게 카드를 보냈는지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죠. 그건 Please tell me who sent the card to her. 그렇죠. Please tell me who sent the card to her. 자, 이번 문제의 특징. 이번 문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뭘 해보겠다. 그렇죠. 두 문장 분리죠. 네. 두 문장 분리하면 얘는 뭐 더하기? Please tell me 더하기. Please tell me 하고 마침표 더하기. Who sent the card to her 해놓고 정리해보면 여기는 물음표일 거고 그쵸 정리해보면 이번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됐을 때 특징은 직접 의문문이 뭐가 뭐라서 의문사가 주어라서 주어가 의문사라서 어순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라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뭐가 똑같다? 어순이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 이유는 누가 깼니? 됐습니까? 이렇게 의문사가 주어였기 때문에 그대로 마치 그대로 붙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Please tell me 더하기 Who sent the card to her? 누가 보냈어?를 합치면 누가 깼어? 무슨 일 생겼어?
뭐하고 뭐하고 합쳐도 please tell me 더하기 무슨 일이 생겼었니? What happened? What happened를 합쳐도 똑같이 그대로 please tell me what happened로 어순이 안 바뀐다 그랬죠. 됐습니까? 이런 거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어? Who sent? Who broke? 누가 보냈어? 누가 깼어? 이런 것들. 그는 누구니는 뭐예요? 그는 누구니? Who? Okay. 얘는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되냐? 그는 제임스다. He is James. 어순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Is he가 he is 되죠. 그러니까 please tell me 하고 who is he를 합치면 뭐가 된다? Please tell me who he is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네.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여기다가 풀어보죠. Okay. 그래서 일단 여기 칼질부터 누구는 너는 무엇을 지라는 것을 누구에게 나에게가 빠졌죠. 뭐 해줄 수 있나요? 말해줄 수 있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부터 주절부터 쓰면 되겠죠?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Can you tell me? 그렇죠. Can you tell me? 그 다음에 얘는 일단 Can you tell me 더하기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오케이. 그 빵집이 어디 있는지 라는 말은 그게 어디 있니? 로 먼저 쉽게 생각해 볼까요? 그거 어디 있어? Where is it? 그렇죠. Where is it? 하고 물음표고요. it 자리에다 이제 뭐 쓰면 돼요? The bakery. The bakery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can you tell me 더하기 where is the bakery 한 거고요. 그럼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다? can you tell me 해놓고 얘는 지우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컨트롤 X를 눌러놓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를 써야 되니까 컨트롤 X 하면 잘라내기입니다. 잘라서 나중에 쓰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음표는 뭐 하겠어요? 딜리트 누르겠죠. 그리고 여기다 컨트롤 V 할 겁니다. 주절에 문장 부호를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Where is it을 뭐로 바꾸면 되겠다. Where the bakery is. Where it is로 바꿔주면 되겠죠. Can you tell me where the bakery is? 됐나요? 네. Okay, where is it이었는데 where it is로 바뀌는 거 이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일반적인 의문문 의문사가 주어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where is it이 where it is 하면 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Okay,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나는 무엇을 라는 것을 뭐 하고 싶다? 알고 싶다. 싶다. 그럼 난 알고 싶다를 현재 시제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난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그렇죠. I want to know. I would like to know. 더하기 누가 이 꽃병 깼어? Who broke the window? Who broke this base죠? 됐습니까? 하도 그걸 했는 모양이네. 됐습니까? 그래서 who broke this base의 특징은? 만약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깼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I broke the window. I broke this vase 하겠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다? 의문사가 주어죠. 묻는 말하고 대답하는 말에 어순이 안 바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합치면 얘는 컨트롤 X에서 좀 이따 써먹을 거고 됐습니까?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리고 얘는 없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주면 되겠죠. I want to know who broke this vase. 난 알고 싶은데 누가 깼는지라 이것을. 이번에 특징은 의문사가 주어인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되고 있기 때문에 어순이 안 바뀐다 라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간접 의문문 지금 잘 안 해놓으면 상황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지금 한번 할 거고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됐습니까? 지금 잘 몰랐던 거 정리 잘 해두시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또 그때 다시 할 때 또 물어보시고요. 됐습니까? 자, 네. 두 번째 그렇죠. 간접 의문 두 번째는 TBGSI의 등장입니다. T는 뭐의 첫 글자였고? Think였고요. 그 다음에 Believe였고요. 그 다음에 Guess였고 Suppose였고 그 다음에 Imagine이었습니다. 그래서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뭔가를 추측한다라는 뜻의
확실하게 I know 뭐 Do you know 이것처럼 확실히 알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뭔가를 뭐 support 추측하다, imagine 상상해보다, guess 추측하다, believe 라고 믿다, think 뭐뭐라고 생각하다 인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볼 때 이제 뭐 안 좋은 말버릇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뭐뭐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표현하고 나는 뭐뭐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좀 안 좋은 말버릇이 뭐뭐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뭐 확신 없는 그런 말투 있죠. 그렇죠. 뭐 하러 갔을 때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투? 면접. 그렇죠. 똑똑하네요. 면접 보러 갔을 때 TBGSI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쓰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뭔가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번에 뭐 코로나가 이번 요즘 사회에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뭐 어떻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빈부격차가 커지고 그 다음에 뭐 언택트를 이용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지 된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있으면 면접관들이 아 쟤는 좀 말하는 게 뭔가 확신이 좀 없고 그런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겠죠. 오케이 뭐 그런 것들 뭐 TBGSI가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 일단 시작은 이런 거였습니다. 오케이 뭐였냐 하면은 뭐 뭐랑 뭐랑 합치는 거냐 다시 원래대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겠죠. Do you think 하고 Who broke the vase 하고요. Do you think 하고 계속 합칠게요. 이번에는 Do you think랑 합치겠다. 첫 번째 특징적인 건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적인 것은 뭐 쉬운 거 합시다. 설명하는 거니까 간단한 설명하는 거니까 뭐 이런 거랑 합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꼭 해야 되겠죠. 오케이 세 번째 녀석은 왜 했는지 알죠? 뭔가 이유가 있죠 그쵸? 세 번째 녀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 Do you think 하고 Who broke the vase를 합치면 일단 우리말 해석은 뭐가 될 거고 너는 누가 이 꽃병을 깼다고 생각하니를 만들 거고 그러면 일단 내가 TBGSI 규칙을 모르면 내가 그냥 어떻게 하겠냐 얘 잘라놓게 한 다음에 얘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지우고 Do you think가 갖고 있던 거 주절에 문장 부호 그대로 쓰고 이러고 끝내겠죠? 그렇죠? 근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간접 의문 투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완성되면 어떻게 된다? Who do you think broke this vase?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게 여기서 배운 거야. 누가 깼다고 생각? 누구라고 생각하니? Who do you think? 뭐 했던 사람? Broke this vase 했던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뭐 비슷하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생각하니 하고 그는 어디에 사니를 합치면 우리말 해석은 뭐가 될 거고 너는 그가 어디에 산다고 생각하니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란 얘기고요. 그러면 일단 얘도 주절에 문장 부호 좀 이따 쓸 거니까 잘라놓게 해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너는 소문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너는 어디로 들어가라 리브 안으로 들어가라 이러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될 거고 아까 전에 얘는 지우 없애고 Do you think가 가지고 있던 거 붙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저 앞에서는 된다 그랬는데 안 되고 완성되면 어떻게 된다? Where do you think he lives? 어디라고 넌 생각하니? 됐습니까? Okay. Where do you guess he lives? 이런 식으로 Where do you suppose he lives? Where do you believe he lives?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얘를 굳이 한 이유는 세 번째 이걸 굳이 한 이유는 뭐 합쳐질 거니까 얘 없어질 거고 얘는 컨트롤 X에서 좀 이따가 써먹을 거니까 너는 없어지고 니가 붙이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는 것까지 배웠다? 이 속으로 집어넣는 것까지 배웠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없어질 거고 얘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얘가 또 뭘 이루고 있어? 덩어리.
됐습니까? 그래서 what time do you think? 몇 시라고 너는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했어요. What time do you think she gets up? 너는 그녀가 몇 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니? 추측하니? 상상하니? 믿고 있니?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때는 어떤 실수를 범하지 마라,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 라는 게 간접 의문문에서 What do you think time? 이러면 안 되겠어요. What 몇 시라고 넌 생각하니? 이렇게 이거 같이 가져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o you imagine은 무슨 뜻이고? 너는 상상하니고요. 그 다음에 what will he do는 그는 무엇을 할 것이니. 자, 간접 의문문은 뭐도 중요하다. 둘을 합쳐서 우리말 해석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너는 상상하니 하고 그는 무엇을 할 것이니를 합치면 우리말은 뭐가 될 거고? 그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상상하니가 만들어질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물음표 끝에 쓸까 말까? 써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완성했을 때 물음표는 do you imagine이 갖고 있던 겁니다. 얘는 없어져 버리죠. 종속절이 될 거니까. 그러면 원래 규칙대로 하면 일단 뭐였는데 do you imagine 한 다음에 여기에 what will he do에서 뭐로 하면 되는데 what he will do 하면 이 앞에 거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거 뭐가 있으니까 imagine이 있으니까 의문사가 동물이 이루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what만 앞으로 가서 what do you imagine he will do 뭐라고 넌 상상하니? what do you imagine he will do will he do가 he will do 너는 그가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imagine he will do?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도 끄덕게 보면 너는 생각하니? 너는 생각하니? 고요. 오케이. How 하고 끝납니까? How does 하고 덩어리 이루고 있습니까? How 하고 끝나요. 그렇죠. How does it work죠. How does it work? How does this robot work? 그래서 how does this robot work의 뜻은 이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니? 이 로봇이 어떻게 워크하니? 워크가 작동하다는 뜻도 있죠. 그러면 너는 생각하니 더하기 이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니를 우리말로 합치면 뭐가 될 거고 너는 이 로봇이 어떻게 작동한다고 생각하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내가 TBGSI 규칙을 모른다 생각하면 Do you think how 하고 does가 work 안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how this robot works 그렇죠. How this robot works 할 건데 do you think에 따라서 물음표 해주고요. 그런데 여기에 어이구 think 있네 하면서 뭐를 앞으로 보내주면 되겠다. How. 그렇죠. How do you think 해서 어떻게 라고 넌 생각하니? How do you think this robot works? 이거 S 빼먹었네. 됐습니까? 이 로봇이 어떻게 작동한다고 너는 생각하니고요. 그 다음에 does she guess? 그녀가 뭐하니? 그녀가 추측하니. 저 그녀가 추측하니. 더하기 who borrowed the book? 누가 그 책을 빌렸니? 또 book을 borrowed 했니? 자, 이 두 문장 합치면 그녀는 누가 그 책을 빌렸다고 추측하니? 책을 빌렸다라는 것을 추측하니. 그러면 이 규칙을 모른다 치면 이거 의문사가 주어져.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 됐을 텐데 Does she guess who borrowed the book 하면 되겠죠. 근데 guess가 있으니까 완성된다면 뭐다? Guess borrowed the book. Who 누구라고 그녀는 추측하니? Who does she gues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orrowed 더 book하고 무슨 표? 물음표 해야 되겠죠. does she guess에 따라서 주절이 does she guess니까 who does she guess 누구라고 넌 추측하니? 아 그녀는 추측하니. 그 다음에 do they suppose 그들은 뭐하니? 추측하니? 그들은 추측하니. 더하기 when will the meeting be held 무슨 뜻이에요? 그 모임이 열릴 회의가
열릴 것이니 개최될 것이니 됐습니까? The meeting 한번 길어봤죠? When will it be held? 그것이 언제 열릴 거야? When will it be held? 오케이 okay, 그래서 will 하고 be held를 요렇게 해놓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네. 됐습니까? When will it be held? 그것이 언제 meaning이 hold를 하는 거야? hold를 당하는 거야? hold를 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hold의 뜻이 뭐길래? 열다 개최하다죠? 그럼 일단 여기에 suppose가 아니라 치면 Today, suppose. Be held 겠죠. When the meeting will be held 죠. 그 다음에 today suppose 에 따라서 물음표 해주겠고요. Today suppose when the meeting be held. 그래서 이제 끊어있기 뒷부분 하면 when이 동원을 이루고 있지 않으니까 Today, suppose the meeting will be held. 하면 되겠죠. When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주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Okay. 만약에 when이 아니고 몇 시라고 what time이 왔다 그러면 what time이 한꺼번에 가야 된다고 설명한 거예요. What time do they suppose the meeting will be held?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합쳐진 걸 분리하라고 왔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Where do you think she lives의 뜻은 뭐였는데 어디라고 너는 생각하니 그녀가 뭐하는 거? 사는 것은 그녀가 사는 거 어디라고 생각하니니까 Do you think하고 Where does she live가 됐고요. 그 다음에 Who do you suppose would believe that story? 그러면 Who do you suppose의 뜻은 누구라고 너는 추측하니 Would believe that story 저런 이야기를 믿을 사람은 말이죠 저런 이야기 믿을 사람이 누구라고 너는 생각해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 어떤 바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런 뉘앙스의 의미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뭐랑 Do you suppose랑 누가 저런 이야기를 믿겠니 Who would story believe? Who would believe that story죠? Okay, who would believe that story? 누가 저런 얘기 믿겠어? 바보같이 저런 얘기 누가 믿겠어라고 물었는데 내가 믿겠다. I would believe that story.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지금 who would believe that story의 특징은 의문사가 주어죠. 근데 뭐 that story가 어떻게 who would that story 저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문사가 주어입니다. 누가 믿겠어? Who would believe? 내가 믿겠다. I would believe. 누가 믿겠어? Who would believe? 내가 믿겠다. I would belie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던 who would believe가 에서 who가 앞으로 나갔는데 그냥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Who would that story believe?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do you think? You will do next week. Okay. 그래서 What do you think? 뭐라고 넌 생각하니? 네가 다음 주에 할 일은 네가 다음 주에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해?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너는 뭐 할 거니? What will you do next week? 하면 되겠죠. Do you think 더하기? What will you do? 뭐 할 거야? What will you do? 합쳐질 때 원래대로 하면 Do you think what you will do? 였는데 what만 앞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you will do? 네가 뭐 할 거라고 생각해? What do you think you will do? 어순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어순주의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 do you imagine she spent her holiday? 그래서 Where do you imagine? 어디라고 너는 상상하니? 그녀가 뭐 했던 곳은? 예, 휴가를 보냈던 곳은 너는 어디라고 상상하니? 그녀가 그녀의 휴가를 보냈던 게 어디라고 너는 추측하니 상상하니?
그러면 뭐 더하기? Do you imagine 더하기 어디에서 그녀가 보냈니? Where did she spend her holiday? 그렇죠. Where did she spend her holiday? Where did she spend? 어디에서 그녀가 보냈니라고 직접 묻고 있죠. 그러면 합쳐질 때는 did가 spend 속으로 들어가서 she spent가 됐는데 where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휴 tbgsi네. 그래서 where가 앞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how do you believe they will come here? 그래서 how do you believe? 어떻게라고 너는 믿고 있냐? 그들이 뭐 할 건? 여기에 오는 방법이 그들이 여기 어떻게 올 거라고 너는 믿고 있니? 그들이 여기 어떻게 올 거라고 믿고 있니? How do you believe they will come here? 그럼 뭐 더하기? Do you believe? 더하기 그들이 여기 어떻게 올까요? How will they come here? 그렇죠. How 한 다음에 will they come 하면 되겠죠. How will they come here? 두 개를 합치니까 Do you believe how they will come 했는데 오 believe 있네 그럼 how 앞으로 보내야지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너는 무엇을? 누가 여기에 산다는 것을 뭐하니? 생각하니? 됐습니까? 그러면 뭐 더하기? Do you think? 그렇죠. Do you think 더하기 누가 여기 사니? Who lives here? 됐습니까? 그녀가 여기에 산다. Who lives here? 했는데 그렇죠. 나의 할머니가 여기 사신다라는 대답은? My grandmother lives here. 그래서 지금 이거 내가 자꾸 보여주고 있는 이유 뭔가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네. 뭐예요? 의문사가 주어요. 그렇죠. 의문사가 주어죠. 됐습니까? 그럼 원래 원칙대로 하면 Do you think who lives here? 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think가 있으니까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Who do you think lives her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누구라고 넌 생각하니? Who do you think lives here? 됐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의문사가 주어인 거 가지고 해봤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들이 무엇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뭐하고 있니? 믿고 있니? 됐습니까? 그러면 뭐 더하기? Do you believe? Do you believe? 더하기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만들 것이니? 라고 직접 물으면 What will they make? What? 하고 끊어내기 표현하겠죠. What will they make? 됐습니까? 그럼 원래 원칙대로 여기에 believe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먼저 만듭니다. 그럼 얘를 잘라놓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없애고 붙여넣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만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What they will make 하고 끝내면 believe가 아닐 때죠? 네. 근데 believe니까 What do you believe they will make 해주면 된단 말이죠. What do you believe? 뭐라고 넌 믿고 있니? What do you believe they will make? 그들이 만들 것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게 간접 의문이고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겁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특히 TBGSI 같은 경우에 덩어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 더하기 Do you believe? 더하기 그가 무슨 책을 쓸 것이니? 라고 직접 묻는 거 만들어보면 What do does he write? 네, 그래서 Do you believe? 더하기 What book will he write? 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둘이 합쳐지면 일단 believe가 아니면 What book he will write 하고 그 다음에 Do you believe에 있는 녀석 Ctrl X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지우고 붙여넣기 하겠죠? 네. 그쵸? 근데 뭐니까? Do you believe니까? Do you believe he will write?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덩어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책이라고 너는 믿니? What book이라고 do you는 believe 아니? He will write. 그가 쓸 것은. 원래 문장 뭐 분리된 문장 다시 보여드리면 이 두 개를 합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 book이 한꺼번에 덩어리 이루어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평소문의 간접화법입니다. 평소문의 간접화법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 미리 좀 여기서 선생님이 앞으로 설명할 거 미리 좀 설명해보면요. 오케이. 자, 간접화법이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겠다. 직접화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평서문의라는 말을 붙여서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지금 썼는 거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러겠어? 직접 화법이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는 걸 보고 간접 화법이라고 할까요? 그녀가 그 자신이 피곤하다고 말했다. 뭐 영어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평서문의 직접화법, 평서문의 간접화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말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이게 묻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네. 됐습니까? 묻지 않는 말을 묻지 않는 말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각각 이제 영어로 써볼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거 해볼까? 무슨 말 했다라고 묻지 않는 말 해볼까?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녀가 나에게 나 오늘 거기 갈 거야 라고 말했다. 들 무슨 말을 한 거죠? 그녀가 그날 거기에 갈 거라고 나한테 말했다. 이렇게 바뀌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앞으로 설명할 게 뭐냐?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써보면 she가 무슨 시제에 said 했다? 과거 시제에 said 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쌍따옴표하고 I am. 됐죠? 네. 그럼 얘가 이렇게 화법이 바뀌면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에 말했다 말하다가 많잖아. 네. 그렇죠? 말하다가 많은데 그 뒤에 그녀가 피곤하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이거 이 앞에 영어로 할 때 이 덩어리 앞에 뭐가 있을까? 네. that이 있겠지. 네. 그럼 말하다 동사 중에서 that을 좋아하는 건 누구죠? say. 그렇죠? say죠. say.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 she said that she was tired. 자 여기에 선생님 이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뀝니까? 라는 것은 이거 뭐예요? 얘 보입니까? 네. 그쵸? 이거 무슨 시제야? 과거시제. 주절의 시제가 무슨 시제인 거예요 지금? 과거시제. 과거시제죠. 그럼 종속절의 시제는 뭐? 과거 아니면 과거. 대과거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 얘를 조금 바꿔볼까?
네, 그녀가 나는 어제 피곤했어 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바꿀까? I was tired yesterday 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얘도 좀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뀌겠어요? 오케이. 자, 지나간 거잖아. 네.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나 어제 피곤했어 라고 말했어. 그러면 그녀가 그날 피곤 했었다고 말한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바뀔 거냐? She had been tired. 그 다음에 yesterday는 뭐로 바뀐다? 됐습니까? 자, 그녀가 말했는데 말하던 시점에 무슨 시제로 얘기한 거? 현재가 아니고 과거에 대한 얘기 됐어. 말하던 당시 과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 무슨 시제니까? 과거니까 얘가 간접합법으로 바뀔 때 무슨 시제가 되고 있어? 과거 완료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esterday라는 말은 당연히 뭐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때 그날 피곤했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그날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어려울까봐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yesterday는 그럼 뭐가 되느냐면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화법 전환할 때 어제 피곤했다고 얘기하면 그 전날 피곤했었다고 말했다니까. 그 전날이란 표현의 덩어리는 통째로 알아둬야 돼요. 그 전날이 뭐라고요? The day before.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화법이 좀 외울 게 좀 많아요. 됐습니까? She said, I was tired yesterday. 그녀가 말했다. 나 어제 피곤했어. 그녀는 그녀가 그 전날 피곤했었다고 말했다. She said that she had been tired. 그 다음에 뭐 I가 she가 되고 이런 거는 굳이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수학 공식은 아닙니다. 따져보면 I가 she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녀가 말했는데 내가 어제 피곤했으라고 말했으면 누가 피곤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녀가 피곤했다고 얘기한 거니까 I는 she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나 오늘 거기 갈 거야 라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he said to me I will go there today.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가 이제 그녀가 나한테 나 오늘 거기 갈 거야 라고 말했던데 여기에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A에게 뭐뭐라 는 것을 말했다죠. 그렇죠? 그럼 A에게 뭐뭐 A에게 뭐뭐를 말하다 할 때 쓰는 말하다는 뭐죠? Tell A, B. Tell A, B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시작할 수밖에 없냐면 She told me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that으로 돼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Ctrl C 해서 고쳐 쓰기 할까요?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고 she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뭐 고쳐줘야 될 게 있나요? 그렇죠. would 고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would라고 쓰면서 얘를 보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는데 뭐에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의 미래라고 했죠. 과거의 미래. 됐습니까? 여기에 시제가 과거니까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아니면 대과거라 해야 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will의 무슨 형태? 과거형을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day는 뭐로 바뀔 것 같아요? that day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늘이란 말이 그날 거기 갈 거라고 말했다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today는 that day로 바뀐다. 됐습니까? She said to me, I will go there today. She told me that she would go there that day.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그녀가 그날 거기에 갈 것이었다라 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일치라는 걸 미리 했던 이유가 있어. 여기서 시제일치라는 문법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시제일치의 예외는 이런 거겠죠. 현재 시제였어. 얘는 지금 야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다? 라고 그녀가 나한테 말했어. 그녀가 말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죠? 오케이. 그러면 뭐 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얘는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She said to me the Korean War. 역사적 사실이니까 broke out in 1950.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또 A에게 B라는 것을 말했다니까 그 표현을 하고 싶으면 뭐로 바뀌고 she told me that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얘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대로 쓰는 이유가 뭘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historical fact를 했으니까 원래대로 아까 전에 볼까요? 여기에 뭐였더니? 과거였더니 과거가 뭘 만났냐면 과거가 또 과거를 만나는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아니 여기 과거가 또 과거 여기 이때는 상관없어. 이거는 그 당시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해야 돼 여기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꿀 때는 관습화법으로 바꿀 때는 얘가 얘 만났으니까 과거 더하기 과거네.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이렇게 대과거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문법대로 하면 여기에 이거는 그 당시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하니까 그래 이렇게 썼었어. 그러면 얘가 지금 뭘 만나고 있다? 과거가 또 과거를 만나면 원래는 had broken out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일치라는 거 배웠던 거예요. 평소문의 화법 전환 때문에. 그리고 몇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외워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막 수학 공식처럼 막 설명해놨어. 화법 설명해놓은 거 보면 다 수학 공식 설명해놓은 것 같아. 자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직접 화법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간접 화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쌍따옴표 있던 거를 쌍따옴표 없애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 전달문이 자 이거 직접 화법에서입니다. 직접 화법에서 P 전달문이라고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요. 뭐 속에 있던 거? 쌍따옴표 안에 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화법에서 쌍따옴표 안에 있던 거 보고 전달 당하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전달문 당할 피자 써서. 왜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묻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것도 아닐 때 됐습니까? 나 어제 피곤했어와 같은 거였습니다.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었다 이런 것들을 평소문이라 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따르면서 수학공식처럼 외우라고 했는데요. 전달 동사는 say를 say로 그대로 쓰고 say to 뒤에는 뭐가 나올 거기 때문에 whom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say to whom은 해석하면 A에게 B를 말하다겠죠. 그러니까 뭘로 바뀔 수밖에 없다? tell로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say to를 쓰면 say to 뒤에 사람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간접합보로 바꿀 때는 A에게 B를 말한다라는 표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건 사형식 동사 말하다니까 tell AB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tell이에요. 됐습니까? 그걸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해놓은 거예요. 당연한 걸 얘기를 당연한 규칙을 우리말로 say도 말하다고 tell도 말하다고 뭐 speak도 말하고 talk도 말하다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외울 것처럼 써놨는데 일단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몇형식 사형식 문장이니 뭐니 따라 따져보면 say to me that 이런 것들은 tell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컴마랑 따옴표 당연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만드는 that 겉 만드는 that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이고 이 that은 무슨 어기 때문에 목적어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겉 만드는 that이 목적어일 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화법의 인칭 대명사 그녀가 말했다 나는 피곤했어가 그녀가 피곤했다라는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나는 피곤했어가 그녀가 말했다랑 붙으니까 그녀가 피곤했다로 바뀔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부사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자 아까 전에 나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어제 피곤했다라는 말이 뭐로 바뀌고 있어 어제가 그 전날로 바뀌고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yesterday 쌍따옴표 안에 있던 yesterday가 the day before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나 어제 피곤했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그 전날 피곤했다라고 그 다음에 전달 동사가 현재일 때 뭐 또 수학 공식 같네 전달 동사가 전달 동사라는 얘기는 주절의 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절의 동사가 현재일 때 피전달문의 동사는 시제의 변화가 없지만 과거일 때 아까 전에 과거가 과거 만나면 대과거 된다는 얘기 한 거예요 지금 과거가 과거를 만나면 대과거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게 Jim said to his sister Jim이 여자 형제한테 말했답니다 I have to work late 내가 뭐 해야만 한다? 늦게까지 일해야만 돼 짐이 여자 형제한테 나 늦게까지 일해야만 돼 라고 말했다를 짐이 A에게 라는 것을 말했다죠 그의 시스터에게 그가 늦게까지 일해야만 했었다고 말했다죠 그럼 얘가 이제 되는 과정을 위의 규칙대로 하면 내가 일단 I가 He로 바뀌는 건 짐이 그녀의 시스터한테 내가 늦게까지 일해야 된다고 말했으면 그가 여기에 짐은 He는 짐 대신 온 거죠 동일 인물인 거니까 여기에 he가 된 거죠. 얘 앞만 길어봤자 he 한 거고요. 그 다음에 have to work. have to work가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현재 플러스 뭐 했더니? told 만났죠. 과거 했더니.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오고 무슨 시제 튀어나오고 있다? 과거 완료. 과거 시제가 나오고 있는 거. 이게 무슨 과거 완료입니까? had to인데. 헤드 플러스 PP로 보입니까 이게? 이래야만 한다가 이래야만 했었다로 바뀌고 있죠 had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말로 계속 설명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어보면 감이 잡힐 거예요 됐습니까?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거 있나? 예, 그래서 화이트 시부인이 내 아들은 잘생겼다고 말한다. 주절의 시제. 현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앤디는 가고 싶지 않다고 나에게 말했다. 앤디는 누가 가고 싶지 않다고. 앤디가 가고 싶지 않다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해야 되냐 하면은 얘는 지금 무슨 화법이야? 직접 화법. 직접 화법이죠. 근데 뭐도 써봐라. 간접화법도 쓰란 말이에요. 답을 한 개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앤디는 그가 가고 싶지 않다고 나에게 말했다. 지금 무슨 화법인데? 간접화법인데 모두 써봐라. 직접화법도 써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덜친 것들 마무리해 주시고요.